먼저 구글 아이콘을 터치를 해서 클릭을 합니다. 아프리카 도우미를 검색어를 쳐서 들어갑니다. 저는 여기 아프리카 도우미 글이 쳐져 있어서 그대로 터치를 했고요. 자, 그러면 여기 아프리카 도우미를 한번 클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 있죠? 이곳을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광고창을 닫습니다. X를 눌러서. 엑스를 눌렀죠. 광고 창을 닫고요. 여기에 보면 로그인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화면을 조금 키워서 보여드릴게요. 이 부분이 로그인 글자가 보이죠? 이 부분을 클릭해서 구글 계정을 로그인을 해줘야 됩니다. 자, 로그인을 하도록 할게요. 로그인을 하면 화면이 좀 작게 보이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여기에 이렇게 보면 네이버, 카톡, 뭐 등등 다른 사이트 로그인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구글을 로그인을 해야 돼요. 자, 구글 로그인은 맨 위에 있어요. 이 부분. 이 부분을 클릭해서 로그인하는 거예요. 로그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터치를 하면 자, 구글 계정이 이렇게 쭉 뜨는데요. 저는 본 계정 본 계정을 로그인을 해야 되거든요. 자, 구글 아이디 본 계정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본 계정을 들어가면 이 아래에 보면 또 허용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이 아래 허용 이것을 클릭을 해줍니다. 허용을 눌렀으면 아프리카 화면으로 이동이 되거든요. 여기에서 또 광고를 닫아줘야 돼요. 이 화면. 여기 X를 눌러주면 돼요. X 터치 닫았어요. 자,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화면을 조금 키울게요. 자, 이 화면에서 중간에 보면, 중간쯤에 보면 채팅창이라고 있어요. 채팅창이 어디에 있냐면, 자, 이 부분에 있어요. 자, 이 부분에 옆에, 작은 화살표를 터치를 해줄게요. 터치. 예, 왼쪽에 작은 채팅창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안에 화살표를 따라가서 보면 URL 주소가 나타나는 네모 박스가 나올 겁니다. 옆으로 오른쪽으로 쭉 이렇게 진행을 해보면 URL 주소가 나타납니다라는 네모 긴 네모 박스가 나오죠. URL 옆에 네모 박스를 따라가 보면 주소 복사하는 파란 단추가 보입니다. 자, 화살표 표시가 되죠. 이제 동그라미 친 곳이 주소 복사 단추입니다. 자, 이렇게 복사했죠? 복사했으면 복사한 이제 주소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자, 아프리카 창을 내려놓고 프리즌 라이브 창을 열어줍니다. 프리즌 라이브 창을 열어주고 열렸으면요. 이렇게 옆으로 한번 밀어보세요. 옆으로 한번 밀어보면 가로 화면으로 일단 할게요. 가로 하면 되네요. 자, 여기 미디어. 자, 여기 미디어, 음악, 텍스트, 위젯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위젯을 터치를 합니다. 위젯을 터치를 하면
이렇게 밑에 위젯을 터치를 하면 예, 프리즘 채팅 위지에 돼 가지고 뜹니다. 웹을 터치를 해줘요. 여기 웹을 터치를 한번 해볼게요. 자, 웹이라는 글자를 터치를 해주는 거예요. 웹을 터치합니다. 그럼 여기에 주소를 입력하는 곳이 있어요. 자, 주소 입력하는 곳, URL 예, 입력하는 곳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고, 주소 복사한 거는 이 부분에다가 입력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HTTPL 앞에 마우스를 꾹 누르면, 자, 이렇게, 붙여넣기, 클립보드 모두 선택인데, 붙여넣기를 터치해주면, 예, 복사된 주소, 이 부분이, 이게 HTTP, 이곳으로 입력이 되는 거예요. 자, 붙여넣기 터치할게요. 붙여넣기 터치를 했고요. 자, 붙여넣기 터치를 하면, 예, 이렇게, 전자녀, 채팅글을 읽어주는 전자녀 아이콘을 나타낼 수 있는 링크가 예, 뜨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또 이제 보면 타이틀이 있어요. 타이틀, 이거는 제목을 넣어주는 거예요. 전자녀에게 이름표 붙여주는 거예요. 자, 한번 눌러볼까요? 타이틀 누르면 밑에 노 타이틀 해가지고 이름을 지정해 주는 내용이 나오죠. 요걸 지우고 전자녀라고 할까요? 미인이라고 할게요. 미인 도우미 해서 이제 입력이 된 거예요. 완료를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이름이 됐어요. 그 다음에 어느 것을 하냐면, 이렇게, 그러니까 주소하고 이름표 붙여주고요. 레이어 잠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자, 지금 레이어 잠금 옆으로 쭉 가면, 요 단추가 있어요. 요걸 노란색으로 활성화 시켜주세요. 자, 노란색으로 활성화 시켜줬어요. 자, 노란색으로 됐죠? 자, 이러면 설정이 된 겁니다. 자, 저장을 눌러볼까요? 저장 누르면 예, 전자녀가 이렇게 미인하고 예, 떴어요. 자, 이것이 지금 전자녀예요. 자, 이것을 방송을 하려면 음성을 나오게 해야 되잖아요. 그 방송이 열기 전에 설정을 할때이 전자녀 아이콘을 채팅창에다 불러내야 돼요. 자, 한번 불러내 볼게요. 짠, 이렇게 누르면 지금 이게 방송하는 자, 지금 이 화면이 방송하는 화면이거든요. 이 화면이 자, 전자녀가 들어왔나 한번 터치를 해볼게요. 터치를 하면 전자녀가 나타나고요. 또 터치를 하면 없어지고, 불러내려면 한번더 터치해주고, 이런 식으로, 예, 관리를 해주시면 되고, 화면에 전자녀 화면이 안 나온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고, 예, 숨어 있으니까, 예, 기능은, 예, 작동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작동이 되는 거 확인하려면 방송을 열어야 되겠죠? 저는 지금 방송을 열 수가 없어서 열진 않고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해보시고, 안 되시면 또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